10대부터 함께 당구를 친 두 사람은 영원한 라이벌이자 가장 친한 친구. 저는 되게 뭐 그냥 욕심쟁이고 이제 어디 슈퍼 가서 삼촌들이 과자 사준다 그러면 되게 야가가지고 가격 부르고 제일 비싼 거 고르고 언니 그냥 평소에 먹는 거 언니는 고르고 저는 박스에 있는 거 이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주병도 있었고 그냥 전형적인 새침한 여자아이였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테니스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언니가 하는 건 다 따라해야 했던 욕심 많은 막내 초등학교 3학년 때 언니를 따라서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. 초등학생 때 이미 실업팀에 스카웃될 정도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기엔 체력이 약했습니다. 완전히 둘이다 완전 깜둥이였죠. 그래 그 대학교에서 10시간 이상을 하고 해서 가르치면서 이건 아니다. 여잔데 진짜 어떻게 진짜 마음껏 아름답게 하고 여자로서 막 드레스도 입고 화장도 하고 막 귀걸이도 하고 여자가 그렇게 예쁘게 치장을 하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. 그렇게 시작하게 된 운동이 바로 당구. 담배 연기 자욱한 당구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씩 연습했습니다. 당구에 전념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 학업도 중단했죠. 저는 정말 특이하게도 당구랑은 세상에 당구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당구장 근처도 안 갔고 저희 아빠 당구 점수는 30이시고 사실은 테니스보다는 훨씬 쉬워 보여서 어린 마음에 당구를 시작하면서 이미 제 꿈은 이제 당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였어요. 네.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게 너무 저에게는 당연한 거였고 당구 선수 차유람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 건 2006년 자넷 리 선수와의 친선 경기. 그려가지고 다 있거든요. 이번에 차유람 선수가 이렇게 결승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의외로 차유람 선수가 올라오면서 자넷 리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거든요. 네. 지금 자신감이 없어가지고. 예. 영화에서 보던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듯한 예. 그런 모습입니다. 한 손으로. 앳된 얼굴의 19 소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. 아, 역시 어렵습니다. 아, 이게 상당히 굉장한 고난이 됩니다. 남자